아니, 꿈이 뭐였어요? 꿈은 없었어요. 왜냐면 네. 언니 딱 봤는데 네. 옛날에 왜 수녀 있죠? 네. 수녀? 그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아니면 간호사 희생을 하든지 내몸 불살려서. 근데 도중에 사춘기 때도 힘들게 넘어갔을 거고, 내 팔자가 내가 원하는 건 거꾸로 가고, 원하는 만남은 뒤로 가고. 그러니까 남이 보기엔 약았을 것 같고 도도하고 피한 방울 안 나온 게 생겼지만, 정말로 딱왜 우리 그 뭐죠, 이렇게 그 피라미드 가는데 뭐죠, 그거? 피라미드 쌓는가요? 그거 뭐지? 이집트? 아니, 네, 그거 그, 오케이. 말고 네. 그 아. 장사하는 사람들. 네. 거기 가면 딱 전기장판 사갖고 둘러들러 오는 있지, 왜? 그런 언니야. 그러니까 가면 이설에도 잘 속고, 나 착하다 이쁘다 그러면 오장육부 다 빼주고. 근데 알면서도 속고, 어떨 땐 사람이 그리워서 속고. 조금 그런 건 예, 있는 것 그러니 같아요. 어떤 땐 또, 아, 제 분수 아니냐 소리 들을 때도 있다 그러거든요.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게, 화내기 싫어서 좋게 좋게 맞아요. 넘어가요, 언니가. 근데 저거를 그러면 사람들은 요즘엔 호구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쵸? 예. 예. 근데 또 한편으론 또 챙길 건 챙겨요, 언니가. 아, 참 성격이 요럴 때 이렇게 어떤 이중이야, 예, 다중이야, 맞아요. 다중에. 예. 다중인 거죠. 다중이에요. 이제 다중 성격인데, 언니는 주변에 사람 좀 많다고는 하지만 깊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웃어야 되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내 모든 걸 오픈하지 않고, 맞아. 그냥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지 내가 섣불리 성교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욕심도 많고, 특히 내가 언니한테 뭐 피라미드 가면 양손에 사고 놓지만 언니는 거기에서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를 얻고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예. 예, 정도까지는 뭐냐면 사람을 하나 더 사귀던지. 네. 나는 당했으면서, 야, 나 달걀 한편더 받아왔어. 그거 있죠, 왜?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언니가. 그래서 결혼을 해도 내가 남자처럼 해야 되고, 맞아요. 남자의 등이나 마찬가지고, 예, 맞아요. 시집을 가서도 시집 간것 같지도 않고, 집안일을 다 언니 양어깨 짊어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작년, 재작년부터 금전에 한이 되고 목이 됐을 거예요. 예? 금전이 돌아가는 게 그나마 돌아가다가 이게 어느 순간 펌프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곱이 힘들고 올 곱이 힘들게 들어왔다 그러는 게, 언니 작년에 이동 이사하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재작년에 그럼 언제예요? 19년 19년이요? 11월, 예. 원래 작년, 재작년에 이동수가 있었는데, 언니? 아니요, 안안 했어요. 했어요? 이동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언니가 왜 오목 가슴 아프다 그러죠? 오목가슴, 그게 야, 뭐예요? 급체처럼 얘가 항시 막혀있다는 느낌. 급체 답답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 원인도 있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래야 되나, 업다운이 잘 돼요. 업다운이 저기 기분이 기분이 업다운. 네? 그래서 언니가 돈 벌자고 하려고 하면 돈 벌려요. 근데 하기 싫으면 안 벌려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항시 어떨 땐 내가 왜 미친년처럼 웃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그걸 나도 모르게 습득이 돼버린 거예요, 내 몸에. 습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작년부터 막히기 시작한 게, 언니가 선학문이 좀 막혔어요.
금전문이. 네. 금전문이 막힌 게 선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뭐 내가 막혀라 해서 막히는 게 아니라 네. 그 하늘 운대를 보면은 막히는 애가 있잖아요. 어떨 땐 돈이 막 네. 들어온 네. 애가 있고 네. 네. 어떨 땐 뭘 해도 돈이 막히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금전이 막히라는 수고 또 코로나라는 일구라는 네. 네. 귀하고도 아다리도 쳤다 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 언니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내가 변동 변화를 하려든지 네. 뭘 해볼걸 하지만 할 게 없어.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건지 네. 아니면 딴 걸로 해야 될 건지 생각이 많은 애예요. 그리고 언니야, 언니 집안인데도 왜 언니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한테 저희 집에? 예, 얻어왔냐 가져왔냐? 그거는 없는데 누가 줬냐 선물로 해서 줬냐? 네. 그러니까 내가 산 물건이 아닌 네 그건 없는데 남의 물건이 비치거든요. 그래. 그게 예.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입던 거를 야 이거 이쁘니까 너도 한번 입어봐. 그러든지 야 나 이거 네. 안 쓴 건데 네. 또 가졌어. 네. 그런 물건. 최근에요? 예. 최근에는 없는데. 없고. 네. 그럼 언제 네. 있었어요? 전이 입던 옷 받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에, 에. 그러니까 전이는 이쁘고 좋으니까 준 거예요. 에.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남의 물, 물건, 초상집, 네. 네. 돌집, 네. 상집 네. 그런 데 가면 팔이 붙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초상집 같으면 꿈자리가 안 좋다든지 일이 꼬이다든지 그런 스타일이에요, 언니가.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언니 또한도 보면은 아까 내가 제가 수녀가 됐으면 아니면은 네. 간호사가 되든지 네, 네. 많이 남을 위해서 사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고 네. 그 직업 중에 하나가 무당의 길도 있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네, 네. 많이 빌어야 되는 연불공덕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예요, 언니가. 예. 그래야만 내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네. 잡생각이 너무 많아. 원래 많지요. 네, 네, 네. 딴 사람보다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잡생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내일 월급이야? 그럼 월급이겠지. 예. 네. 근데 언니는 월급이 오늘이요? 네. 내일이었어요? 네. 또 그냥부터 걱정이야. 월급 20날까지.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좀 네.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네. 선왕은 꽉 막힌 게 상문도 꼈다 그러거든요. 집사에 네. 집안에 3, 4년 전이 됐을까 늦춰지면 4, 5년 집안에 상이 네. 끼고 넘어오면서 네. 코로나하고 맞닥뜨리면서 언니가 금전술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금전 선왕문이. 네. 그래요? 예. 그러니 네. 내가 입을 의식은 풍부하다 그래요. 여태껏 먹고 자고 쓰곤 했었어. 네. 남그릇지 네. 않았다 네.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어딘가 모르게 슬슬슬슬슬슬 맥혀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딱 네. 이게 맥혔으면 아 이거 뚫으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 보이지 않게 계속 좀 먹듯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이상하게 몸도 그렇게 좋진 않다 그래요. 네. 몸수도 네. 아프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아프게 되고 내가 이제 네. 나이 들어 먹나? 네, 네 맞아요. 어? 그런 생각도 네, 들 거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올 수부터 그래요. 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삼재나 아홉수나 네, 네. 조심하는 이유가 그 또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언니는. 네. 예? 그래서 선악문이 꽉 막혀 있으니까 금전문은 여셔야 될 거예요. 상문이 끼고 들어서 네. 거기서 네. 끼고 든 게 나를 금전을 막히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살면서 문서가 두세 개는 될 거예요. 살면서 네. 두세 개는 없는데 될 거라고요. 될 거라고요. 문서는 네. 돈에 대해서 언니 욕심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문서 운은 있어요. 네. 문서는 두세 개가 되는데 지금 하나는 제가 보기엔 약간 허공에 빈 것 같고 놓쳤다 그러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내년 내후년 3, 4년 안에 문서 운이 있으니 문서 잘 잡으시고요. 네. 그리고 언니도 한 군데 따위 이런 점집에 네. 다니세요. 아 그래요? 예.
다니면서 네. 꼭 이런 데 다니라고 야 너 맨날 구태 그건 안 해요. 그러면 무당 이렇게 뭐 돈 벌려고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내 사주 좀 눌러가고 안 좋을 때는 뭐 조그맣게라도 풀어내고 삼재 있으면 삼재락도 풀고 불이락도 밝히고 그래야 언니 사주가 더 빛이 날 거예요. 그래 빛이 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더 어떻게 왜 바뀌나? 사람이 언니 우리 조인성이나 누구 보면 광 난다 그러죠. 예, 예, 예. 그 빛을 얘기하는 거.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언니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전이나 모든 게 더 원활하게. 예를 들어 언니가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안 됐던 게 빌고 뭐하면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연립을 팔려고 지금 내놨는데 팔고 다른 거 지금 살까 하는데 그게 언제 정도 팔리나 지금 매매 운이 네 잠깐 네. 선왕이 네. 맥혔다고요. 네. 이 선왕도 금전이잖아요. 그쵸. 아까 네. 매매도 금전이죠. 네. 맞아요. 힘들죠. 이 상태로 놔두면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선왕 문을 열으면 금방 매매도 되고 매도도 돼요. 그래요. 예. 그거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들마다 네. 틀리고요. 이제 뭐 구슬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조그맣게 푸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단 매도는 매입은 저는 부족은 안 해요. 부족을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 나가는 게요. 그러니까 뭐 딱하고 얘기하면 구타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얘기는 하겠죠. 하지만 뭐 500만원짜리 집 팔라고 1000만원짜리 구탈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몇십억짜리는 구슬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 수도 있지. 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조그맣게 풀어내는 건 조그맣게 풀어내고 보통 뭐 제자마다 뭐 천차만별 거고 지성도 500여 불릴 사람이 있고 1000 불릴 사람이 있고 50 불릴 사람이 있고 여기라는 시장에 딱 정해놓은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5만 원 받지만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또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고소할 그치? 필요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근데 매 선왕은 그건 언니 풀면은 바로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 그것도 있고 제가 다른 걸 지금 해보려고. 아까 얘기했죠. 언니 변동 변화가 있어서 지금 뭐를 해볼까 생각도 많다고요. 근데 그것 또한도 생각만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척척척 이뤄지질 않거든요. 자격증 하나 좀 따려고. 무슨 자격증? 그 주택관리사. 부동산. 그거, 그거 따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다가 그냥 말았거든요. 올해 또 하다가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왜냐면 내가 아까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이상하게 안 되고 그렇게 자꾸 뒷바퀴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언니가 올해 이걸 따놔서 아까 얘기해서 매물을 보든 매도를 보든 그 물건 파는 것도 괜찮으실 거라고요. 따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딸 올해 내가 선악문이라는 게 문이 닫혀 학교군도 당연히 닫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열어놓으면 9월달, 10월달 그 정도 가서 합병률이 있어요. 초반에는 힘들 거예요. 그래요? 예. 이 시험이 언제 봐요? 1차가 7월에 있어요. 1차가 7월에 있고 2차가 아마 10월달인가 9월달, 9월달인가 그러니까 후반쪽으로 언니가 기운이 더 났거든요. 상반쪽으로는 합격률은 별로 그리고 후반쪽으로도 9시월 내에 합격률이 완전히 들어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매도 매입도 그런 식으로 풀고 나가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같이 다 하신다면은 그래도 비용은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 뭐 굿은 아니니까 굿할 때는 뭐 돈 천만 원, 7,800원 들어가는 게 기본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그맣게 내 치성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매도 매입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선행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뭐 저희 집 거진 다 오픈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거진 보통 200에서 250은 잡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물건 하나 팔고 나가는 게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근데 언니가 지금 200제 살고 있는데 250 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네, 네. 단, 왜 너무 이 집에서 너무 안 되면 그거라도 해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냥 언니가 이 집에서는 그렇게 큰 버전은 없어요. 터는 이동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네. 자격을 취직을 해야 네. 내년부터 수가 틀려지거든요. 올해는 언니가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원래 뭐 활동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는 않아요. 내년부터 활동량이 많아지고 내가 내년부터 금전 문이 열어진다 소리가 나오니까 예. 근데 이걸 또 그냥 듣고 흐르면 예. 없어지겠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 차이에 무당집에서 왜 넌 전보는 게 틀려 그러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무당이 말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포인트는 안 따라주고 해놓고서 야 저 집 가니까 무당 틀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기우제를 지내놓을 때 네. 비 올 때까지 하는 게 기우제라잖아. 아 그래요? 예. 근데 무당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언니 같은 경우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선항에서만 네. 좀 막힌 것만 네. 금액이 크면 커요. 이것도 한 달 월급이니까. 그쵸. 예. 네. 그렇게 풀어나가면, 매도, 매입, 뭐, 내가 합격률 다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럼, 저기, 제가 혼자인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나 해서요. 좀 더 있어야 돼, 언니야. 저는 요즘, 저 그런 좋은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내렸죠. 아까도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남이 되고. 나 싫어한 놈 붙고. 어? 그래요? 그게 좀 더 있어야 돼, 내 사주에. 아니면 언니도 결혼을 두세 번 해야 되는 사주거든요. 그냥 액땜했다 치고. 요즘에는 이혼에도, 이혼에서 싱글남, 싱글녀가 만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무조건 첫 남자, 첫 여자가 좋은 시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꼭 이혼해서 두 번째 남자를 만나 좋다? 그런 건 없잖아. 아니 지금 쭉 봐도 좋은 사람을 못 만나는 것 같아. 저 친구든 뭐 누구든 이성이든 동성이든 네. 좋은 인간관계가 제가 좀 안 되나. 그러니까 내렸죠 언니야. 아까 언니 인간관계는 넓은데 네. 좁다고. 사람은 많이 알아요. 예? 깊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알아도 깊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언니한테는 좋은 건 넓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사주가 네. 부동산을 하려면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부동산 쪽은 아니죠. 그거는 지금 자격증이. 자격증이 있으면 사람을 많이 알아야 네. 인맥을 많이 알아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네. 사람 알아야 네. 언니라는 이게 나무가 심어질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야, 계산학나 전화해봐. 이런, 야, 걔한테 전화해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언니는 깊게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깊게 들어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깊게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이겠죠. 그래요? 그죠? 나 죽을 때까지 같이 네. 할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에는 이렇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언니. 혼깍지에 쓰면 안 쉴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씌우드면 씌우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래요? 60 넘은 네. 70? 네. 그래도 할머니가 남자 색 갖고 와서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고서 맨날 울어요. 왜? 어떤 남자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래요? 부러워. 그거는 네. 근데 같은 친구라고 해서 뭐 열심히 그래도 도와주고 뭐 하고 하면 꼭 이용을 당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느낌을 받는다기보다도 이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언니가 잘하면 호구 소리 들을 수 있고 예, 예, 그런 맞아요. 소리가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면요 제가 점을 깊게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찍을 때 왜 예, 예.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조상 예. 산소 예. 이장 예.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나 흘러다 보면 예. 너 구단하면 죽어 너 구단하면 안 풀려 예, 예. 그런 말이 제일 싫거든요 그래요? 예. 왜? 조상도 건드려야 될 조상이 있고 건들지 말아야 될 조상이 있어요. 나는 편한데 언니야. 네. 난 죽어서 이 자리가 편한데 언니 갑자기 와서 내 걸 다 파내고 없어봐. 그럼 화나 안 나? 그치. 이 사람은 냅둬도 나한테 화를 안 가는 사람이고. 네, 맞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구슬 하는 경우는 구청에선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점상에서는 조상 얘기나 웬만하면 안 해드려. 그게 요즘 조상 아는 분 몇 분이나 계셔? 그치, 거의 다 뭐 조상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리고 데인데. 조상 얘기하면 조상이 나를 뭐 해줬는데? 지금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그런 세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급한 건 사람이란 게 뭐 시대마다 전보는 방식은 틀려요. 네. 근데 지금 급한 건 언니는 내가 보기엔 이동 이사고. 네. 그 관리사 따는 거고 그 세 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딸 수가 있나 지금 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네, 초반엔 힘들다고요. 그게 아마 가을 되고 해야 합격률이 좋으실 거라고요. 그 대신 선악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네. 네. 또 궁금하신가? 저희 애가 내년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이 될지 몇 살인데요 아기가? 저기 고등학생이에요 취업? 취직이 아니라? 취직이요 취직 그... 실업계 다녀서 아 지금 19살이에요? 네 실업계 다녀서 저기 그거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네. 올해 좀 아기 좀 몸 좀 관리 잘해야 되겠다 그래요? 예 3세거든요 삼재인데 몸으로 치는 삼재라고 네, 네. 하니까 아무래도 내년은 취업이 되다가 나오고 그럴 거예요. 얘 마음 잡는 게 21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 정도 돼야 21, 23 그 정도 돼야 마음 잡지 그 안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애기들은 얘가 지금 삼재 9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꼭 얘는 삼재풀이 해주세요. 딴 사람보다 두 개가 걸쳐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좋은 게. 삼재라는 나온 게 있고 9세라는 안 좋은 게. 그러니 엄마가 이거는 꼭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아셨죠? 왜? 분명히 애 때문에 100% 애 때문에 해요. 그래요? 예. 저도 무당이지만 네. 저 삼재 때도 애 때문에 하고 네. 우리 집안 식구들도 애 때문에 해요. 그거는 무녀도 스님도 피해갈 수 없어요. 풀어줘야 네. 훨씬 100 다칠 거 10으로 다치는 거예요. 아셨죠? 알겠어. 네. 네.